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북한 주민들 속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방행정기관에서는 아사한 주민을 장례 절차도 없이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이달 들어 청진시에서 아사 사건이 여러 건 발생해 성난 주민들이 당국에 대해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면서 특히 집 없이 떠도는 꽃제비들이 굶주리다 사망했는데 관계 당국에서는 장례 절차도 없이 시신을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청진시내 청진청년역 광장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 꽃제비가 시신으로 발견되었다면서 뼈만 앙상한 처참한 모습의 시신은 차가운 날씨에도 얇은 헛옷을 걸치고 있었고 발에는 신발도 없이 허름한 천조각이 감겨져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 역전 광장 인근 구석자리여서 시신 처리는 청암구역 인민위원회가 맡게 되었다면서 구역 안전부에서 나와 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구역 인민위원회 행정과를 거쳐 역전동 사무소에 시신 처리를 지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역전동 사무소에서 올해 들어 처리한 꽃제비 시신만도 대여섯 건에 달한다면서 오갈 데 없는 꽃제비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역광장을 배회하다가 굶주림과 추위로 사망하면서 청진청년역 사무소 측과 청암구역 인민위원회 사이에서 시신 처리를 두고 자주 시비가 붙는다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길거리에서 사람이 죽으면 해당 지역 안전부에서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이나 소속 공장에 인계하게 되어 있지만 꽃제비들은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면서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 어디인가에 따라 해당 구간을 관리하는 기관이 맡아서 시신을 관에 넣어 간소하게라도 장례를 치르고 화장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청진청년역 광장에서 발견된 꽃제비의 시신은 신원 확인이 안 되어 관도 없이 산에다 묻었다면서 시신을 화장을 하려 해도 관에 넣으려고 해도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해당 동사무소나 청년역 사무소 어디에도 그런 자금이 없어 시신을 내다 버리듯 매장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황해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요즘 꽃제비들의 사망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면서 사리원시 주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 사망한 꽃제비들은 가족이나 연고가 없다는 이유로 장례 절차나 관도 없이 처리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사리원시 신창동 인근에서 모자 사이로 보이는 이구의 꽃제비 시신이 발견되었다면서 지역방역소와 안전부가 사망 경위를 확인한 결과 어머니로 보이는 여성과 남자 어린이가 타도에서 들어와 떠돌이 생활을 하다 아사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그런데 해당 지역의 인민위원회 행정과에서 나와 꽃제비들의 시신을 당일로 처리했는데 관도 없이 거적에 말아 산에 묻었다면서 주민들은 굶주림으로 죽어간 꽃제비들이 마지막 가는 길에 밥 한 그릇 차려주는 절차도 없이 시신을 갖다 버렸다며 당국을 비난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도시부에서 꼬제비라 불리는 방랑자가 늘고 있다. 집을 잃고 거리를 헤매는 사람, 부양을 포기당한 아이와 노인, 혹은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이다. 꼬제비의 증가에 대해 당국은 주민 동향의 철저한 파악으로 임하고 있지만 원인이 빈궁인 만큼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아시아프레스가 입수한 노동당 내부 문서가 있다. 최근 방랑자들이 늘고 있는 동향이라는 제목이다. 작성한 곳은 노동당 조직부로 부재해 경애하는 최고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비준 방침이라고 돼 있다. 조직부가 전국의 행정조직과 경찰 등 공안기관에 지시하는 내용을 김정은에게 제안해 승인을 받은 것이다. 대책에 대해서 당의 문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시하고 있다. 인민위원회들, 지방정부, 안전기관들, 경찰 등 공안조직에서 자기 지역에서 방랑하는 불황자들을 빠짐없이 찾아 구호소들에 보내어 생활을 안착시키며 비상방역사업에 지장을 주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교용사업과 법적 통제를 강화하며 엄중한 대상들에 대하여서는 법적으로 엄하게 처벌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정은 정권은 중국과의 국경을 봉쇄해 사람과 물건의 출입을 철저히 제한, 국내에서도 개인의 경제활동과 이동을 강하게 규제했기 때문에 도시 주민 모두가 현금 수입이 줄었다. 저축이 다해 생활이 곤궁해진 사람은 가재를 팔고 빚을 내고 마지막으로 집까지 팔게 됐다. 이미 3년 전에는 경제 악화로 방랑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김정은 정권 내부 문서가 인정했던 셈이다. 그리고 지금 각지에서 꼬제비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것이 북한 국내에서의 아시아프레스 조사로 밝혀졌다. 이것은 전락하는 주민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근 인근에서도 꼬제비를 보는 일이 늘었다. 거의 노인과 아이들이다. 시장 입구에서 구걸을 하고 있다. 지금 생활이 힘든 세대 중에는 노부모에게 제대로 식사를 못 주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 때문에 노인을 쫓아내거나 학대하거나 하지 않는지 인민반장이 확인하기 위해 집집을 돌고 있다. 이혼 등 가정불화가 일어나면 부양받던 노인과 아이들이 버림받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안전원이 인민반으로 가정불화 세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또 생활이 곤란한 집에서는 아이를 친가나 농촌의 친척집에 보내는 사례가 있지만 정말로 보냈는지 아니면 버렸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위원동에서 3월에 불화로 집을 나간 부부가 70세가 넘은 할아버지를 집에 두고 가버려 이틀 뒤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 있었다. 이 부부는 함께 노동단연대에 보내졌다고 한다. 아이를 버린 경우도 보낸다고 한다. 연로한 부모와 아이의 부양을 포기해버리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원이 인민반의회에 와서 강연했다. 부모를 학대하거나 버리는 행위는 비사회주의 행위이며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돈벌이를 시키거나 버리는 행위는 법적으로 강하게 처벌한다고 경고했다. 학교에서는 담임교원에게 결석하는 학생들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인민반이란 최말단 행정조직으로 20, 30세대 정도로 구성된다. 행정복지센터에 해당하는 동사무소로부터의 지시를 전달하고 주민의 동향을 세부까지 파악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1월부터 집을 잃고 다른 사람 집 창고나 공공장소에서 숙박하는 사람들을 모두 파악해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동당 해산시위원회가 지시를 내렸다. 방랑하고 있는 사람, 창고나 움막이나 등에 사는 사람이 대상이다. 당의 직접 지시이므로 행정 간부가 바쁘게 뛰고 있지만 생활이 곤란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대책 같은 건 없는 것과 같다. 1월 대한파 때 밖에서 동사한 사람의 시체가 여기저기서 발견됐다. 꼬제비들은 바람막이를 쳤을 뿐인 추운 하늘 아래에서 자거나 밭에 옥수수 집에 숨어들어 자는데 그래서 동사한 것이다. 군의 중심부에서도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시장에 꼬제비의 모습이 늘었다. 내가 사는 아파트 앞에도 꼬제비들이 앉아있다.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죽는 건 대부분 부양해주는 사람이 없는 어린이나 고령자 그리고 병약자들이다. 봄이 되어 꼬제비가 많이 출현하고 있다. 죽는 아이도 있다. 요전날 리다리 아래에서 여자아이가 죽어있는 게 발견됐다. 누더기만 걸치고 있어서 시체인 줄도 몰랐고 냄새나도 가봤다가 발견됐다. 나는 우연히 시체를 처리하는 곳을 지나다 봤는데 강 옆에 대충 파서 묻었더라. 최근에는 젊은 사람들도 돈이 없어서 꼬제비로 전락하고 있다. 검거해도 먹을 것을 찾고 있다고 대답하면 관리들은 어쩔 수 없다. 살고 있던 지역에 넘겨줘도 아무것도 줄 수 없고 집도 없다. 그래서 다시 나온다. 그들은 어른이라서 강도를 하거나 사람을 때리거나 하지 않을까 무서워하는 사람이 많다. 제대로 먹지 못해서 별치 않은 병에도 사망하는 경우들이 많다. 한 동네에서 40대 남자가 아내가 집을 나가고 혼자 앓다가 4월 15일 전날에 죽었는데 당일 장례식도 없이 묻었다. 4월만 해도 내가 알고 있는 영양실조로 죽은 사람이 근처에 4명이나 된다. 곳곳에서 꼬제비의 모습을 보게 됐다. 어린이의 경우는 구호소나 중등학원에 수용하지만 식사가 열악하니 곧바로 도망쳐버린다. 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지만 이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신들도 힘드니까. 불쌍하게 최근에는 건설 중인 건물이나 길가에서 아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보릿고개 시기에 접어든 가운데 한 인민반의 20%에 가까운 세대가 하루에 두 끼 이하, 그것도 옥수수죽으로 연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취약계층에서는 꽃제비가 되거나 사망하는 사람도 발생하면서 북한 주민 사이의 보릿고개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다는 속이지다. 일본의 언론 매체 아시아프레스의 북한 북부 지역 취재협조자는 두 끼 식사조차도 옥수수죽이나 옥수수밥에 무감자, 시래기 등을 섞은 것으로 겨우 버티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또 함경북도의 취재협조자도 인민반의 약 40% 정도가 어렵게 살고 있다며 당국의 통제로 장마당이 위축되면서 과거 장사를 해 비교적 여유 있게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은 하루벌이로 겨우 버티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취약계층은 굶어 죽거나 꽃제비가 되고 있다고 취재협조자는 덧붙였다. 이시마루 지로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북한이 본격적인 보릿고개 시기에 들어서면서 북한 주민 사이에서는 보릿고개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많이 확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마루 지로는 지난해 3월 초부터 8월까지 많은 사람이 병들고 먹을 게 없어 사망했다며 그러다 감자가 풍작이어서 9월 이후 옥수수, 백미 대신 감자가 많이 공급돼 한숨을 돌렸지만 올해 3월 초부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일본 TBS 방송은 최근 지난해 5월 탈북한 김모 씨가 촬영한 굶주린 북한 주민의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황해남도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한 남성이 쓰러진 채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탈북민 김 씨는 굶주려서 쓰러진 것 같은데 곧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또 김 씨는 굶주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며 1990년대 대기근이었던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힘들었고 특히 코로나 대유행 때는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덧붙였다. 김영 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올해 보릿고개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혁 선임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계획분으로 너무 많은 걸 가져가고 외부 시장에 통용될 수 있는 곡물을 통제하고 있어 쌀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물가는 계속 올라가 올해 보릿고개는 한동안 더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해 쌀과 옥수수 등 북한의 식량작물 생산량은 전년보다 31만 톤 증가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국가 보유 식량을 먼저 확보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돌아가는 곡물량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내부 협조자들에게 2023년은 풍작이란 보도가 있었는데 왜 사람들이 계속 어려운가라고 했더니 농장에서도 생산량이 크게 늘었으나 농민에 대한 분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면서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주민들에게 여유가 생긴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군량 및 공공기관, 안전국이나 보위원 등 체제 유지에 우선 투입돼 주민들에게 여유가 생긴 것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또 북한 당국이 시장으로 유출되는 곡물 통제를 강화하면서 시장 기능은 약화하는 반면 쌀 가격은 상승해 일반 주민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시 주민은 시장 통제에 따라 장사를 할 수 없어 현금 수입이 급감했고 농촌 주민은 부족한 식량에 현금 수입의 기회조차 없는 실정이어서 벼랑 끝에 몰린 북한 주민 사이에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북한 당국도 나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주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시마루 대표에 따르면 중앙정부로부터 전량 세대를 돌봐주라는 지시가 내려와 각 인민반에서는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쌀과 옥수수 1kg씩을 모으고 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서는 소량의 옥수수를 지원하고 있지만 전량 세대가 많아지면서 지원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농촌에서는 식량이 전혀 없어 끼니를 잊지 못하는 전량 세대 농민들에게 옥수수 식량을 환곡, 즉 연말 결산 분배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공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에서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46개 나라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의 인도적 지원 계획 대상국 명단에서 4년 연속 제외됐다. 유엔 직원들의 입국이 여전히 허용되지 않아 지원 업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보릿고개를 앞두고 북한 식량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원과 공급이 필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지만 김정은 정권이 여전히 인도적 지원의 손길을 외면하는 가운데 식량을 사 먹을 여유조차 없는 북한 주민의 걱정과 한숨은 점점 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